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,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.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참 과거와는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점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. 사실 이 코로나를 시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던 대형 멀티플렉스 운영사들이 지방 영화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롯데시네마부터 시대의 CGV까지 지방 영화관을 지금 폐쇄하고 있다, 폐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.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극장에 이어서 충무로에 있던 대한극장 역시나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폐관 소식을 결정을 하면서 참 과거와는 이 콘텐츠 미디어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. 시간의 흐름이 참 많이 변화했구나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는 이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봐야 할까요? 이제는 그 콘텐츠 자체에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콘텐츠,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어떤 광고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이어가냐 그 마케팅에도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냐를 집중해 보시면 여기서 또 두드러지는 부분이 OTT와 관련된 협업 분야입니다. 지금 이번 4분기에는 대형 OTT사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안 그래도 새로운 OTT 시장이 열렸는데 OTT와 OTT가 더해져 어떠한 방향을 그려질지 그 부분을 집중해봐라 라는 흐름이 그려집니다.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또 어떤 콘텐츠가 나오게 될지 그 콘텐츠가 만들어낼 흐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각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? 기업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CJ E&M 역시나 지금 4개의 기업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연간 영업이익 모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연간 영업이익으로 체크해보시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. 특히나 CJ E&M 같은 경우에는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이 성사하게 되면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을 돼서 1천억 원 수준의 이익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긴 관점으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를 내면 낼 때마다 워낙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어서 계속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자체 기획 비중을 이제 더 늘리게 된다라고 합니다. 50% 이상 늘리게 되면 매출이 또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2025년부터 비용 측면이 좀 절감이 되면 다시금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SBS는 디즈니 플러스에 연간 새 4편가량의 드라마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.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S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외형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태양건설 이슈와 맞물려서 주가 변동성이 다소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당장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지금 CJ CGV가 지방 영화관을 좀 폐쇄하면서 영화관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한국 영화의 옛날 시리즈들이 다시금 출시하면서 상영을 다시금 확대하게 되면서 2019년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 시국 대비 60%에서 70% 수준가량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 안에서 발맞춰서 또 이런 기업들이 어떠한 전망을 이어가게 될지 회복을 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